안녕하세요. 모터리원 박혜연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도 아니고 낯선 장소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중요한 회사 근처 카페인데요. 제가 새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새 차를 사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차를 롱텀 시승기를 또 모터리원에 내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요 구입 과정부터 함께 하려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새 차를 사겠다고 막 옛날에 이런저런 시승께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선에 있는 차들을 되게 많이 살려고 봤어요. 적당한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르노삼성의 XM3예요. 이미 제 시승기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박혜영 기자 왠지 XM3 살것 같은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 XM3를 고르게 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은 저희의 XM3 시승기를 보시면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같이 차를 타실 건데 사실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SUV에서 저희 어머니가 내리시는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SM6랑 QM6 옛날 시승기를 보시면 아, 저희 엄마랑 너무 잘 어울리는 프랑스 디자인이라면서 제가 이거 꼭 사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XM3가 사실 패밀리 룩으로 굉장히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캠핑을 가기에 괜찮고 이게 또 지상고가 높아야 캠핑 탈때 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좀그 캠핑장까지는 온로드 포장 도로라고 하더라도 캠핑장에 막상 들어가면 오프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낮은 차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XM3면 너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고 저희 엄마도 타고 저희 가족도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 괜찮겠다, 두루두루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한게 바로 XM3입니다. 사실 주행 질감이나 뭐 하체 느낌 이런 것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터리온 시승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매 결정 과정을 찍을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할부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뭐 요즘 자동차 할부도 많이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막 어디 보면 1.9%, 막 1%대 막 이런 할부가 있길래, 할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할부 페이지를 찾아보니까, XM3는 3.9%가 최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차종 같은 경우에는 할부 금리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광고에서 보는 1%대 막 어디 무이자 이런 거는 좀 약간 안 팔리는 차들? 약간 그런 차들만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차를 사려니까 어차피 이자가 좀 높은 편이고. 근데 신차를 사게 되면 어쨌든 뭐 취준록세만 한 150? 뭐이 정도 나갈 거고. 거기에 무슨 공채? 뭐 이런 것도 있고, 탁송비도 있고, 막또 이래저래 하면 또그 돈이면 뭐 선납금액도 이렇게 하면 꽤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편집장님이 혹시 렌터카 타고 있는 거 아세요? 저희 편집장님의 K7이 이미 모터리언에도 여러 번 영상이 나갔어요. 근데 보시면, 아마 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렌트카거든요. 그래서 편집장님이야 뭐, 저희 모터리언 대표님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비용도 있고 해서 렌터카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서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편의점에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편하대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뭐 감가상각 같은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보험료 같은 거나 뭐 세금,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편의점님이 렌터카는 어떠냐고 먼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토케어 TV라고 그 정비를 하는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 채널에 출연 중인데, 거기에 롯데렌터카 PPL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방문 정비 서비스, 뭐 IoT로 맨날 손쉽게 알려줍니다. 그런 멘트를 맨날 제가 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맨날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좋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 저희 편집장님도 마침 롯데렌터카를 쓰십니다. 그래서 롯데렌터카가 제일 뭐 그런 방문 정비나 이런 서비스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차를 엄마랑 같이 탈 거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또 은근 꼼꼼하세요. 그래서 엔진오일 갈때 됐다 그러면 막 5,000km 넘었는데 빨리, 지금 7,000km 넘었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본인이 그걸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그거 좀 넘는다고 큰일 안 나. 이런데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또할수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비싼 돈 내고 하라고 하는 건또 그렇고. 그렇다고 제가 하자니 시간이 아깝고. 아, 심지어 저희 어머니 예전에 정비소를 엔진오일 갈러 가셨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엔진오일 교체하는데 50만 원 부른 거 아세요? 저희 엄마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이러니까 진짜 그걸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정비소 사장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엔진 오일 교환할 시기를 너무 많이 놓쳐서 엔진 오일 새까만 거 보이지 않냐고. 이게 지금 다 엔진이 망가져가지고 녹아내린 거라면서 이거를 엔진을 다 열어가지고 다 닦아내야 된다 식으로 말을 했나봐요. 그래놓고서 엄마한테 50만원을 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놓고 엔진 오일도 이미 다 빼고서는 그 다 열린 상태로 엄마, 그럼 엄마가 그냥 간다고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50만원 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너 졸릴 동안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전화를 받고, 아, 지금 어떤 상태냐. 다시 용액 그대로 붓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일 싼 엔진 오일 붓고 그냥 보내시라. 오일 필터도 갈 필요 없다. 그걸로 플러싱 했다고 생각을 하겠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따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자동차 기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는 제일 싼 오일도 4만원이라고 했다가 저희 엄마한테 25,000원만 받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번에 제가 정비소 다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정비소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저 아는 오빠들 중에서 정비소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정비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정비소를 엄마 보고 무턱 가라고 하기도 그런 거죠. 그렇다고 또 제가 아는 뻥은 정비소까지 가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어쨌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리고 트렌터가 방문정비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어쨌든 엄마가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집 앞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뭐 진짜 시간을 많이 안 빼셔도 되고 그게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요. 출장 서비스인데 거의 무슨 그 부품값이더라고요. 제가 스포티지 기준으로 그 홍보하는 걸 봤어요.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근데 봤는데 에어컨 필터 이런 게 5,000원? 와이퍼 같은 것도 5,000원, 뭐 좋은 게 만원 이렇더라고요, 가격이. 근데 그것도 마트 가서 가격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와이퍼 그 가격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와서 갈아주는 그런 공임도 있는데 절대 센터 가도 그 가격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롯데 렌터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저도 제가 좀 평소에 저는 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10원 한 장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마일리지 적립부터 포인트 적립까지 막 그거 비율 환산해가지고 막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할부랑 렌터카랑 뭐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 차이가 내가 좀 리즈너블한지 그걸 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여러분도 그런 걸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녹화를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편집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평소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사고 싶은 차를 봤는데 L2랑 R2 중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좀 그동안 좀 너무 옵션이 없는, 아시겠지만 또 제가 수동 숙박을 혹시 아세요? 창문 이렇게 돌려내려야 된다는 거? 제가 그런 차를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속상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옵션을 좀 넣을까 하는데, 그렇다고 또 R2 시그니처까지 하기 너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R2로 보고 있어요. 원래는 L2로 생각을 했다가 L2가 제일 싸거든요. L2로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R2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아니 이게 생각보다 L2에는 오토 에어컨도 없고 뭐 오토 헤드램프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R2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약간 외관에 막 18인치 휠 이런 거 좀 오바인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뺐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휠이 좀 작아질수록 승차감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하질량, 그러니까 그게 바로 휠하고 타이어 크기거든요. 그 스프링 하질량이 무거워질수록 손해가 있어요. 그, 아 이거 너무 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하자면, 어쨌든 그 스프링 하질량이 무거워질수록 진동 전달에도 많이 될 수 있고 승차감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보통 그 휠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높아지거든요. 더 폭신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휠 타이어가 좀 더 가벼워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편평비가 높아지면서 폭신해지니까 조금 더 승차감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XM3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얘가 주행 성능하고 핸들링도 정말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 차를 사실 뭐 제가 스포츠 주행을 하겠다고 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차감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17인치 휠까지 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는 빼고 R2로 결정을 했거든요. 롯데렌터카에 보면 신차장 다이렉트 어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생각보다 좀 쉬워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가솔린 모델은 저는 원래 1.6 자연흡기에 그냥 CVT를 할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번 시즌기를 보십시오. 저희 XM3 마지막 시즌기를 보시면 변속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 7단습식 DCT가 그 겨울에 온도가 좀 춥거나 이럴 때, 그리고 길들이기 안 됐을 땐 좀 그런데 제가 다시 타봤을 땐 괜찮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진짜 CVT의 늘어짐을 차라리 견디지 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시 타보고 이걸 마음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도, 네, 좀 비싸도 좀 좋은 차 타기로 했어요. 1.4 LD를 선택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 막 보면 없어요. 에어컨이 수동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형 MP3 오디오에 6 스피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가 없고 이 공조 시스템 매뉴얼 에어컨.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이라니. 그래서 요건 과감하게 스킵하고 여기에 어디였어? RE 딱 누르면 가죽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 포함. 이거 중요합니다. 겨울에 손실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후방 카메라 전방 경보 시스템. 저희 어머니가 요즘 나이가 드셔가지고 주차를 좀 이제 정말 잘하셨는데. 그리고 오토라이팅 헤드램프랑, 아, 드디어 제가 레이싱 와이퍼. 이게 뭐냐? 우적감지 와이퍼죠. 이게 들어간 차를 저 처음 탑니다. 드디어 이게 들어간 차를. 아직 사진 않았지만 이미 산것 같지? 네, 그래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7인치 디스플레이. 사실은 지금 광고하는 뭐 9.3인치인가요? 제일 큰그 모니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데, 그냥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걸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옵션에서 시그니처 패키지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왜 9.3인치 요거. 전 필요 없고요. 투톤 알로이 휠인데 18인치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17인치 더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목소리 왜 우는 것 같지? 나머지도 뭐 굳이 저한테 필요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다른 거는 좀 생략하고 일단은 24개월 제일 짧게 24개월 잡고 그 다음에 선납금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내면은 그냥 돈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예요. 차를 인수할 때그돈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 2년을 탔어요. 제가 돈을 내고 잔존가치 해가지고 이걸 얼마에 넘기겠다라고 가격이 뜨는데 그 가격에 제가 살수 있는 거거든요. 인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증금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보증금을 제가 30%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한600 얼마가 되고 잔존가치가 한뭐1200될 거예요. 1100이 정도 되면 거기서 600만 원 까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거 다시 내고 500만 원만 더 보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보증금으로 일단 넣어두고 다시 돌려받았다가 내가 그걸 살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니까. 막상 또 타봤는데 별로여서 다른 차 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바꾼다던가. 일단은 그렇게 보증금을 높이고 선납금은 낮추는 걸로 저는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선납금 0% 보증금 30%뭐 이렇게 하고 보험 연령은 뭐만 26세 이상 이렇게 해서 견적을 냅니다. 그러면 월 대여료가 69만 9천 원이 나오네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69만 9천 원씩 24개월을 내면 내가 얼마를 더 내는 거지? 비교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2,308만 원. 그쵸? 2,308만 원인데 66만, 이게 지금 30% 기준이죠? 30%. 이게 30% 보증. 보증금. 선납도 이따 잠깐 해보려고요. 선납 차이가 어떻게 되지? 선납. 이렇게 하고, 보증 30%일 때 66만 9천 원. 그럼 이게 24개월이면, 66만 9천 원 곱하기 24는, 여기에 인수가. 결국은 인수가가 잔액인 거니까, 나중에 2년 지나면 이 돈을 또 내야지만, 이 차를 완전히 제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160, 56, 000, 더하기, 136, 17, 200. 차량 원가를 빼면, 한 659만 3200원. 롯데렌터카 카드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상을 쓰면은 25,000원 할인을 해줘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제 렌터카 비용이 한 60만 원이 넘을 거잖아요. 67만 원에 가까운데, 이게 일단 인정이 돼요. 이게 실적으로 들어가고, 실적으로 들어가니까 저는 뭐한 90만 원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90만 원, 83만 원? 사실 한 달에 생활비 83만 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83만 원을 이마트에서만 쓸 수는 없잖아요. 홈플러스에서만 쓸 수도 없고. 이게 대부분의 카드는 알아보니까, 뭐, 할인이 백화점, 마트, 뭐 아니면 뭐 이런 특정 브랜드에 갔을 때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카드, 롯데렌터카 카드는,
아무데서나 써도 어쨌든 렌터카 비용 2만 5천 원 할인을 해주고, 렌터카는 어쨌든 제가 매달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냥 저는 평소에 쓰는 대로만 쓰면은 무조건 2만 5천 원이 할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저는 발급 신청을 하려고요. 발급 신청을 바로 같이 하고, 렌터카 신청하면서 이거 바로 발급 신청을 하고, 그럼 2만 5천 원이 할인되는 셈인데, 이 2만 5천 원이 24개월이면 1년에 30만 원씩 60만 원. 아, 그리고 요거 우리 카드, 롯데 렌터카 카드 좋은 게 또 뭐냐면, 150만 원 일단 쓸 거잖아요. 어쨌든 2만 5천 원 할인을 받으려면 그 150만 원 쓰잖아요. 그러면 주유도 리터당 100원 할인해줘요. 100원이면 진짜 많이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또 할부를 비교를 해볼까요? 할부를 보면, 아, 요즘은 할부도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견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XM3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월에 905,176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아! 보험 하고 세금이 있죠. 요즘은 다이렉트 어플로 들어가면 신차 사기 해가지고 그냥 차종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견적을 내봤는데 130만 9,220원. 이게 사실 이게 올해 이런 거지 내년에 또 오르거든요. 이거 2년이면 260이죠 그리고 제가 내년에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130,9,220원이니까 거의 131만 원. 어쨌든 이게 2년. 그리고 세금은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이게 아마 1.4니까 그 cc 곱하기 몇 원 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26만 6,400원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2년. 29, 7, 5, 4, 0, 6, 0. 요거고 얘 요거고 두 개를 빼면 차액이 424,582원. 딱 뭐 42만 5천 원이죠.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고 40만 원 차이면 저는 그냥 롯데렌터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렌터카를 한 2년 타보고 괜찮으면 계속 렌터카를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또 바꾸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저는 보증금으로 했으니까 그 보증금 다 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건 일단 뭐 2년이 지나봐야 알겠죠. 제가 그래서 계속 롱텀 리뷰를, XM3 롱텀 리뷰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렌터카 롱텀 리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저 같은 사람은 하는 게 저한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막 이런 구매 과정을 같이 보여드린 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할부도 있고 뭐 당연히 뭐 여유가 되시면은 솔직히 신차는 일시불 구매가 제일 좋죠. 이렇게 해서 뭐 카드로 구매하면 뭐 카드 포인트도 쌓이실걸요. 할인도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시불 구매가 제일 좋고, 뭐 무이자 할부 되는 선까지만 하시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런 여유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뭐 차가 두 대다 보니까 한 150만 원에서 막 이제 이것까지 막 300만 원 되게 생겼는데, 저 그것도 부담이 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등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일단 어쨌든 렌트카를 하겠다고 마음을 많이 굳힌 상태였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할부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일시불은 안 돼도. 그래서 할부 정도는 어떻게든 해볼 생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렌터카가 괜찮네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왕 계산한 거 렌터카 결제도 하려고요. 이것도 나중에 결제하는 거 다시 이렇게 결제된다, 계약하는 거 다시 카메라 꺼내서 찍고 이런 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계약하는 것까지 과감하게 견적본에서 차량가 다 확인하고 해서 이 더보기 누르고 스마트폰 인증, 이메일 인증도 되네요. 어쨌든 인증은 하겠습니다. 요건 제 개인정보니까 편지. 그래서 넘어갔다. 계약 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입금을 하면 끝. 계약 승인 완료 입금 대기 중 이렇게 뜨네요. 끝. 일단은 뭐 입금하고, 네, 그럼 문자가 오겠죠. 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혜연입니다. 오늘 제 XM3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때는 또 갈아서 탁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세요? 아, 그리고 2년이 있다 보니까 방문해서 제가 커플 안내드리려고 왔어요. 세차장. 어, 진짜요? 네. 어, 차키 차키. 제가 세차 세차. 제가 세차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제가 왜 검수? 아, 비닐도 있고. 아, 그럼 검수는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1차 검수는 아. 저희가 사랑 인도받을 때 진행하고요. 2차 검수는 와서 이제 한 번도 진행하고요. 아, 아 이거 틴팅이 계속 오는구나. 네. 오, 요 비닐도 그대로 있네? 해야지. 아, 여기 또. 아, 우와! 아, 이것도 비닐이에요? 네. 아, 오! 어떻게 이거 뜯는 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네, 아. 저희가 띄워드리는 서비스도 있죠? 아, 띄워드리는 서비스도 있는데, 저는 됐습니다. 네. 제가 띌 겁니다. 띌 것 같아요. 네네네. 오, 멤버십! 네, 그래서 같이 나오고 주요 할인도 아. 되고요. 사용내역도 뜨네요. 네. 그래서 어머, 월간한도 8,000원까지 진행되고 휘발유랑 경유는 리터당 40원. 어. 네, 대박. 이 할인이랑 같이 드는 거예요? 저 신용카드 할인이랑? 네. 140원 할인이다. 나. 청구 할인으로 들어갈 거라서 네. 사실 카드사 정책은 저희가 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그거랑 네. 이건 별개인 거네요. 네. 그거는 카드사에서 알아서 할인해 주는 거고 네. 요거는 그 자리에서 할인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진짜 140원씩 할인 되네, 리터다. 우와, 대박. 얘는 이렇게 바로 주요 할인은 모바일 카드로만 가능하세요. 예전에 실물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바일로만. 아, 네. 네. 그래요. 뭐, 실물 카드 만들 필요 뭐 있어. 네. 직영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아시는데 네. 이제 개인 사업자 주유소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주요 할인은 아마 그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받으시면은.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럼 셀프 같은 거 할 땐 안 되겠네요? 셀프도 됩니다. 어, 셀프는 적용이 그 메뉴에 있나요, 보통? 네. 할인 바코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아, 맞아요. 요즘 네. 다 있더라고요. 안 되면은 사장님들 굉장히 잘 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네. 1년 네. 네, 3회씩 생성이 됩니다. 아~ 그래서 24시간 무료 연권 3회여서 네. 2000cc 미만 차량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 대여료는 무료인데 이제 보험료, 기름값은 네. 아, 그렇죠. 기름값은 네. 원래 넣죠. 네. 아,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어서. 어, 진짜요? 네,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 여기 IoT 정비 누르면 아까 뜨는 네. 거예요? 네, 롯데렌터카 이제 신차장의 가장 네. 큰 특징이 이제 요 신차장 IoT. 네,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렇게 현재 위치, 정비 장소 다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정비 일정 선택해서 원하는 날짜에 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 15일 뒤에 아. 스케줄이 깔립니다. 현재 10일 이후부터 예약이 가능한 대로 이렇게 나오죠. 예약 가능한 날짜를 보여주는 맞습니다. 거구나. 네. 네네. 그 예약하시면 컨펌콜이 가거든요. 2, 3일에. 아, 네. 그때 이제 시간하고 장소 한 번 더 협의해 주시면 아~ 되고요. 네네네. 네. 또 결제는 저희가 네. 대여료에 합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 바로 결제하실 네. 필요가 네, 결제할 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알아서 합산이 돼서 나온다. 네. 그래서 비용도 되게 싸던데요? 편이고. 네. 저 사실 그 되게 내릴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쵸. 제가 직접 부품을 사서 정비를 하니까 네. 대충 얼마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요. 그쵸, 저렴하죠. 네. 저도 정비를 직접 사다가 하는 편이긴 했는데 네. 시간하고 아... 노력 대비했을 네, 때도 굉장히 저렴하죠. 아니 시간 노력 대비가 아니라 저 에어컨 필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에어컨 필터 와이퍼 이런 게 5,000원대더라고요. 5,000원 만원 이러니까 사실 마트에서 사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거의 정비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 그 IoT 장비가 저희 OBD에 물려 있어가지고 아 OBD에 물려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하게 네. 되는데 개인 그 위치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저 동의 안 했는데 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죠. 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꼭 동의를 이 어플 네네네. 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아 네. 위치랑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차 위치가 아~ 나오게 되고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으니까 나오진 않겠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의 위치 정보 수집을 제가 아~ 스스로 온오프를 해야 할 수 있구나. 네. 아 네네. 어, 안 오셨으면 물을 뻔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그럼 조심히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핑. 아 근데 이게 왜 신차 세차 느낌 날려고 그냥 계속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나름 가죽이 숨을 쉬거든요. 오바고. 근데 어쨌든 비닐이 있으면 그 안에 습기가 차거나 했을 때 아니면 뭐가 들어갔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비닐을 해놓는 게 이 안에 있는 걸 더 금방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세차 냄새라고 해서 가죽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본딩 같은 거에서. 그래서 이걸 빨리 비닐을 떼고 냄새를 빼주시고 얘를 계속 이렇게 통기라고 하죠. 공기가 통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가서 빨리 A few moments later. 아 기름 너무 치사하다. 기름 진짜 잠깐만 기름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야 기름 너무 하나도 안 넣어준 거 아니야. 아 주행거리
28km. 배송은 28km 배송해 주셨나 보네. 영업소에서 여기까지 28km에. 근데 주유, 아, 그것도 한 칸 찼네, 한 칸. 아, 이거는 제 차가 아니니까 등록증 사본을 주네요. 아, 이거 사본이요, 사본. 아, 렌트니까. 얘네 이렇게 위로 벗기면 되네요. 짠! 저 일단은 1차적으로 시트에 있는 통기를 위해서 비닐 벗기는 거 끝! 오! 결국은 새 차를 뽑았습니다. XM3를 뽑았고요. 아무래도 저 말고도 앞으로 저희 신생기를 보시면서 구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이후로 롱텀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두 가지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롯데렌터카 신차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는 리뷰 하나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XM3에 대해서 롱텀 리뷰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정말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뭐 당장 정말 급하게 사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리뷰를 한번 참고하시고 구매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너무 신나네요.